방탄소년단의 미공개 신곡을 최초 공개한다. 아름다운 여인을 위한 사랑의 멜로디 비하인드 방탄송. 카드 한 장으로 결정짓는 그날의 운명. 카페에서 펼쳐지는 벌칙 퍼레이드쇼 채널 방탄 끝판왕. 오직 한 분에게만 드리는 채널 방탄만의 특별한 팬 서비스 방탄 로또쇼. 다시 돌아온 땀과 열정의 시간. 형님팀과 아웃팀의 자존심을 건 두 번째 매치 방탄 스포츠 볼링편 지금 시작합니다. 야! 아무튼 방탄 스포츠 볼링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설을 맡은 영타고요. 방탄소년단의 랩몬스터입니다. 방탄스포츠 두 번째 경기 종목 볼링. 단 한 번의 게임으로 오늘의 승부가 결정된다. 형님팀과 아웃팀 각각 3명의 멤버가 총 3프레임씩 번갈아 공을 던진 후 각 팀의 에이스에게 마지막 10프레임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를 통해 최종으로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한 팀이 승리. 방탄스포츠 방탄스포츠 볼링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아웃팀과 형님팀 있는데요. 네. 어디부터 시작하죠? 아웃팀부터 아무래도 시작을 하게 되겠는데요. 처음 순서가 누군지 굉장히 궁금한데 제가 보기에 처음 순서가 누군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일단 볼링을 룰을 몰라요. 저희가 룰을 모르는 볼링 네. 대결. 일단 그냥 쳐서 넘어가면 좋은 건지 알아서 제가 보기엔 그냥 바꾸일 것 같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준비 운동을 할 건데요. 네, 제가 뭐 하는 짓거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웃팀의 첫 번째 선수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지민 군이 일어났는데요. 네, 복근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민 씨. 이번에 얼마나 강력한 파워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복근을 이용한 볼링. 네. 저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네.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택한 공이 제가 봤을 때 한 6번, 7번. 6번, 7번. 네, 어떤 공이죠? 아주 가벼운 공이에요. 아주 가벼운 공이요. 한 6세에서 7세. 야. 혹은 여성분들. 여성분들. 취미로 즐기는 여성분들. 노약자분들. 네, 그런 분들 하는 무게인데. 역시. 이야. 공이 너무 가벼워요. 네. 1점, 지금 1점 기록했다고 1점, 네. 이러고 있네요. 처음 했다고. 나 1점 기록했다고. 네. 1점 좋은 건 줄 알았네요. 축구가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네. 10점을 기록해야 되는데. 네. 1점을 기록하고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6번에서 7번. 네, 6번인 것 같아요. 공이 조공 100% 지금 또 휩니다. 왼쪽. 이번에 오른쪽. 가운데로 가봐. 이야! 가운데로 가봐. 이야! 형님 팀. 오! 지금 일어나는 선수가 저희 숙소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인데요. 네, 지인이라는 선수인데 일단 볼링 공을 잡는 폼이 좀 예사롭지가 않아요. 뭘로 유명하죠? 굉장히 어색한 걸로 유명한데요. 뭘 해도 어색하고 자는 모습도 어색하고 심지어 양치하는 모습까지 숨 쉴 때 소리마저 어색한 네, 진영이네요. 볼링은 과연 얼마나 어색할지 네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 프레임. 이야! 네, 저 뭐 당연한 결과예요. 네, 지금 아무것도 못 쳤는데요. 아니, 좀 중요하지. 볼링할 때 지금 뛰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제가 무함하게 알린 줄 알았어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데요. 아니, 누가 볼링할 때 점프를 합니까? 네. 세상에. 애석하네요, 역시. 이번 경기 제가 봤을 때 네. 핀을 넘어뜨리느냐, 혹은 또랑에 가느냐. 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네, 좀 떨었어요. 역시나. 역시나. 네, 좀 떨었어요. 역시나. 역시나. 또랑이죠. 볼링의 중요한 거는 복근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자세가 제일 중요한데. 역시 무함한테 알리답습니다. 점프를 하니까 네. 저런 식으로 올리는 사람 저 처음 봤어요. 제가 아까 분명히 강습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말 강습을 받았네요. 아웃팀에 기세 올라갔고요. 네. 이번 선수는 막내 정국 선수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운동신경이 좋아서 기대해보면 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네. 양말도 축구 양말 딱 신었어요. 네. 양말은 축구 양말, 바지는 농구 바지. 네. 그리고 신발은 볼링화. 그리고 여긴 볼링장. 네. 그리고 머리는 아이돌 머리. 야, 굉장히 특이한 조합이에요. 세 가지 스포츠가 종합돼 있어요. 이야. 종합 세 가지 스포츠가
아, 어, 종합되었을 때. 또랑입니다. 아, 네. 축구 스텝이 약간 섞여 있어요, 제가 네. 봤을 때. 볼링인데요, 여기 분명히. 이제는 어, 농구처럼 공을 멀리 던질 차례입니다. 네. 자, 던졌습니다. 두 번째. 어, 그래도 가운데로 왔는데. 아, 야! 어, 그래도 가운데로 왔는데. 아! 야! 역시 일곱 개네요. 아, 저거 정말. 아! 정말 저 몰드식한 행동. 네, 저거 굉장히 쫓겨갈 만한 행동이거든요. 제이홉 선수인데. 네, 뭐 희망적이라고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별로 희망적이진 않거든요. 저런 행동, 저런 행동.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아, 볼링핀 공을 들고 저렇게 춤을 추는 네. 행동. 지금 이 촬영이어서 다행이지. 네. 카메라 없었으면 저도 한 대 때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편집자님. 너무 이상한 행동이에요. 네. 아, 야! 아, 야! 아, 야! 어, 콤바! 상당히 나름 결과. 총각선 했어요. 야. 좋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아, 손을 약간 넘었어요. 자, 두 번째, 아, 손을 약간 넘었어요. 7점으로 마무리됐고요. 현재 14점 대 7점으로 7점. 아웃팀이 리드하고 있죠. 네. 아, 이 선수군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선수, 네. 어, 폼만큼은 정말 뭐랄까, 어, 세계 랭킹 1위. 어, 눈빛이 살아있어요. 네, 눈빛이 살아있죠. 자, 네, 굳이 저렇게 안 돌아도 되는데 말이죠. 아, 지금 시작부터 틀렸어요. 네. 맨 뒤에서 해야 되는데. 네,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네. 볼링을 전혀 몰라요. 네. 좋습니다. 자, 아, 선을, 어, 당연히 안 넘었어요. 어, 가운데로, 가운데로. 이야! 이게 웬일인가요? 8점이라니. 좋습니다. 네. 어, 약간 축구 양말을 신는 아웃팀이, 어, 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야, 뭐. 저런 준비가 네. 왜 굳이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왜 여기서 안무 연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 좋습니다. 아, 그럼 좋습니다. 가운데로 빠지나.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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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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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려 빠지나.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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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런 스트라이크 처음 봅니다. 네. 이건 프로프 실력이에요. 야, 저런. 야, 이게 정말 핀의 왼쪽을 맞춰서 핀을 오른쪽으로 보내는 스트라이크 있어요. 와, 야, 이거는 저... 이거 올림픽에서 나오는 야, 욕이라 하고 있어요. 서대문구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야, 이게 웬일인가요? 비 선수. 아, 방탄소년단. 좋습니다. 세 번째 형님 팀. 선수는 누구죠? 네, 굉장히 어, 슈가라는 선수인데요. 슈가? 네, 굉장히 하얀 걸로 유명한 선수예요. 10번. 야, 처음으로 10번 공을 골랐어요. 10번 공은 남자의 공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남자의 공이지만 슛도 남자의... 아, 지금 공을 잡은 게 너무 불안해요. 아, 역시나! 이게 뭔가요? 어? 슛이요? 어? 알까기, 동료와 알까기. 정말 알을 깠습니다. 아, 나이 먹고 저렇게 치면 정말 안 되는 건데. 네, 정말 21살이거든요, 저희. 어리기에. 지금 대학교에 재학 중인데. 대학생이에요? 네, 대학생이에요. 아, 대학생이. 대학생이 현실입니다. 아, 소 자세를 보아하니 또 그렇게 던질 것 같은데요. 네. 과연. 알 깠습니다. 네. 저런 어, 자세의 특징은 네. 공을 가운데로밖에 굴리지 못해요. 그렇죠. 어, 그래도 9점. 야. 9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아웃팀. 아웃팀. 이번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스페를 치고 그 다음에 몇 점을 내느냐에 따라서 보너스 점수가. 점수가, 보너스 점수가. 네. 여기서 만약에 0점을 친다. 그러면 보너스가 없어요. 그대로 없어지는 거죠. 네, 그냥 10점이 되는데 보너스가 있다면 네. 15점, 20점으로 올라갈 야, 수 있어요. 야, 이게 굉장히 버프군요. 그렇습니다. 네. 요번 프레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자, 이제 맞이하는 형님 팀. 네, 네 역시 이번에. 저희 지금 말이 안 됩니다. 볼링 공을 이렇게 들고 한다는 거. 저 떨어지기라도 하면 저게 얼마짜리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몸값보다 비싸거든요. 아웃팀. 야. 저게 길을 불어간다고 하는 행동인데, 저기 아. 길을 빙장 구타거든요. 네. 아, 지금. 네. 아, 근데 등이 상당히 간지러운 거예요. 네, 간지러워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 포먼즈에 그랬어요. 어, 좋습니다. 어, 가운데. 야! 과연 아까 같은 기적이 가능할지? 아, 역시. 네, 바로 또라이입니다. 네. 네. 이번엔 또 뭐 하는 거죠? 제 생각에 저 친구 연습을 안 하고 저거만 하는 거 트랙을 여기서. 야. 이거 뭐 종합 스포츠예요. 아, 아, 너.
넘어지면서 약간. 야! 깔끔합니다. 쇼트 트랙 점프예요. 코너 돌 때. 이렇게. 스트라이 가능할까요? 아, 스페어군요. 네. 제가 룰을 몰라서. 아, 야, 그렇죠. 또랑입니다. 욕심을 너무 부렸어요. 네. 아, 다 했어요. 자, 빈 선수. 던졌습니다. 저돌적인데요? 네. 또랑입니다. 버프! 아, 비틀. 야, 좋았어요? 아! 오! 핀이 이상하게 넘어가요. 야, 그러게요. 어떻게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요, 핀이었는데. 아, 그런데 이번에 잘해주지 못하면은 따라가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게 벌써 흐름이 이미 황했거든요, 아웃쪽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야. 야. 예. 아, 넘어갔어요. 예. 여기서 아웃팀 하나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는 재미보다는 정말 점수를 좀 보여줄 때가 됐어요. 네, 173cm의 최장신입니다. 저희 팀의 키를 맡고 있어요. 아, 드디어 나오나요? 아! 야! 필살기 나왔어요. 네. 약간 예전에 박세리가 그 양말을 벗었다면 네. 방탄은 양말을 올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점수도 올라갈까요? 과연 이번 점수 네, 기대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7번 프레임. 좋습니다. 야! 양말이! 야! 던졌습니다. 던졌습니다. 아, 약간 미끄러운데.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야! 7점. 아, 상당히 좋았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공이 조금만 무거웠다면. 저 추격될 진이라고 써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왜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자랑스러운지 홍보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야, 나왔어요! 저거 좀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야, 저거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야, 그렇습니다. 공도 같이 나갔어요. 그만 좀 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안 들리나 봐요. 네. 아, 아니, 왜? 점수도 같이 날았거든요, 지금. 아, 이유가 정말 궁금해요. 왜 점프를 하는 건지. 아, 또! 본인이 약간 의식했어요. 네. 의식했어요. 덜 쪘거든요. 봐봐요! 봐봐요! 덜 뛰니까 9점 나오거든요. 안 뛰면. 네. 이 점프를 하게 달린 거예요. 안 뛰면 돼요. 안 뛰면 되는데. 안 뛰면 참 잘하는 친구인데. 그렇습니다. 이상한 습관이 있어가지고. 네. 53대 43. 아직은 네. 따라갈 수 있어요. 네, 따라갈 수 있습니다. 갑니다. 아! 야! 아, 약간 귀찮다는 느낌. 야! 8점! 욕심을 내면, 아, 욕심을 냈어요! 맞습니다. 욕심을 내면 바로 또라이거든요. 제이홉 씨. 굉장히 허례허식으로 가득 차신 제이홉 씨. 하지만 점수는 잘 내신다는. 네. 아이고. 아이고. 저럴 때가 아니에요. 네. 저럴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번에 스페어 이상 나오지 않으면. 이게 팀킬을 하고 있어요. 아, 상당히 시작부터 불안불안합니다. 네. 여기서 스페어 이상 나와줘야 되는데요. 자, 달렸습니다. 이야. 역시나. 네, 바로 쭉 뻗었고요. 네. 야. 야, 이거. 아쉽게도 19점 차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9프레임, 10프레임. 여기서 스트라이크나 스페어가 나와주느냐, 안 나와주느냐. 이 선수, 오늘의 다크호스인데, 과연. 또 한 번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야, 선수. 자, 무슨 공을 선택했어요? 10번 공이거든요. 어, 저렇게 급한 망설임이 없어요. 야, 야, 저렇게 급한 망설임이 없어요. 야, 야, 저렇게 급한 망설임이 없어요. 야, 망설임 없이 또라버려. 야, 너무 진짜 돌아버리겠네요. 네. 너무 급했어요. 나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저 선수 왜 저랬죠? 아, 그렇죠. 저 아니 또 하나 설마? 어이구 저렇게?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아, 새로운 방법인데요. 야! 아, 그래도 흘러갑니다. 남들은. 아, 이거 뭐. 몇 점인가요? 8프레임에서 3점! 3점! 네. 이로써 이제 형님 팀이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줬어요. 이번에 대충 한 8개 이상 네. 친다면 역전이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죠. 형님 팀 이번에 8개 이상을 꼭 쳐야 되는데요. 좋습니다. 이번에 추가 씨. 야. 8개 이상을 쳐주셔야 되는데요. 서대문구의 힘! 아, 이 선수 있나요? 아, 세상에! 깠습니다! 아~ 네! 와!
야. 안타기로 스트라이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방탄 볼링이거든요. 기뻐할 만해요. 네. 스트라이크로서 드디어 역전이라고. 드디어 역전. 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까기 타법은 가운데로만 무거운 공을 잘 골랐어요. 좋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스트라이크 나와서 점수가 아직 오픈이 안 됐지만 그렇죠. 한 20점 정도가 추가될 수 그렇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이번 10프레임에서 만약에 또랑으로 간다 그러면 그냥 10점이거든요.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10프레임 이번엔 에이스를 뽑아서 에이스 출전하도록 하죠. 네, 손을 떠는 에이스 선수가 나올 것 같고요. 네. 아웃팀에서는 누군가요? 일로 와. 셋이 같이 던지는 그런 느낌이라 하진 않겠죠. 뭐 발칸포를 쏘고 하고 있어요. 네, 파워레인지인 줄 알았거든요. 정말 그럼 혼납니다. 이건 안 되는데요. 야, 이건 뭐죠, 이게? 이건 안 되는데요. 이건 진짜 안 되는데. 안무 연습은 집에 가서 하시고요. 이건 안 되는데. 네. 이게 다치는데. 이건 약간 옛날 축구왕 스토리에서 보던 도깨비 슛 같은 그렇습니다. 느낌. 이게 보는 제 공을 세 개 던진다니. 이거 되게 위험. 백스! 백스! 과연 본 건 많아요. 전혀 속일 대상이 없는데 네, 어디를 속이겠다는 거지? 누구를 속인 건지 본인 페이크를 썼어요. 그렇습니다. 축구에서 약간 프리킥 찰 때 네. 속이는 것처럼 네.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했는데 여덟 개나 맞았어요. 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번에 스페를 하지 못하면 가운데로 던지겠다는 의지! 가운데가 아니면 날 밟고 가라! 이야, 굉장히 가운데가 아니면 들어밟고 가운데로! 아, 잠깐 괜찮았는데 동료들이 가운데를 만들어줬는데 야 이게 손목이 좋지 않았네요. 자 72점으로 마무리를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네, 재밌어진 다섯 개 이상 맞출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슈가 씨가 스트라이크 끝에 기록을 해서 굉장히 경기 흥미로워요. 네 지금 흐름이 좋아요. 네. 또 알까기로 가는데요. 자 과연 얼마나 비싼 알까일지 기대하세요. 타조 아닌가요? 나나요? 네. 알따기로 저렇게 도랑 가기도 힘든데. 네, 매출이 아니었습니다. 네. 0점이 나왔어요. 0이네요. 이렇게 되면은 현재 점수가 62점이 되거든요. 네. 이러면 이제. 여기서 다섯 개 이상을 쳐주셔야 됩니다. 다섯 개. 시작이 반인데요. 자, 땄습니다. 과연 타조 아닌가요? 알까기로 해가지고 알까기로 망한다. 이야, 이게 진리거든요. 72점. 72대 61로 네. 오늘은 아웃팀의 승리로 네, 마무리됐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방탄 스포츠 볼링편 진행을 맡았던 염타였고요. 랩몬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스포츠와 예능의 아슬아슬한 경계 일곱 남자들의 숨막히는 코믹 대전 방탄스포츠 알까기 다음 주 이 시간에 방송됩니다.